이번에 두 번째 저희 3프로TV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아시아펀드 운용력이신 이필상 운용력께서 또 한 번 홍콩에 계신데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3프로TV에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래에셋에서도 중국 시장과 중국의 다양한 산업들, 기업들 분석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 우리 저 대표 선수로 추천할 만하다. 3프로TV에서 잘 좀 배워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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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들어볼 내용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네네. 정책의 수혜 또는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예, 산업 예. 관련 기업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5개년 계획이 곧 나올 거고 거기서 태양광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유럽도 동역 그렇고 11월의 결과에 따라서 그린 뉴딜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거의 배경,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네. 그거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관련된 산업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보이고 계시나요? 화면이 잘 보입니다. 예. 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왜 태양광을 얘기하느냐. 우리 인류가, 우리 글로벌이 이 에너지 산업을 잘못, 구성해봤다. 특히 중국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보이다시피 중국은 화력과 수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90%에 가까운 비중인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저렴하게 이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미 다, 충분히 착취를 하는 수준의 에너지원을 쓴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원자력은 비용이 중국에서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대안이 생겼죠. 태양광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태양광 중심의 발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3%에 불과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이, 배터리 기술이 예. 도와주면 그렇습니다. 도와주면 이 낮에 발전하는 것을 밤으로 옮길 수 있는 저렴한 배터리 기술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 이상으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중국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전기를 엄청 먹는 나라예요. 전 세계 전력 시장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2등은 미국이고 3등은 인도입니다. 이 세계 시장 다 하면 거의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성장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그 안에서의 기업들 간의 경쟁 환경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두 기업이 과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점, 과점된 기업이 누리는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죠. 마진도 좋고 ROE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기도 편하고 그런 모습이 이 태양광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는 페이지는 아주 기본적인 태양광 부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네. 모듈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잘 아실 거예요. 폴리실리콘, 그 모래를 정제를 해서 네. 규소의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곳 웨이퍼 작용은 이 작업은 이 순도를 높인 폴리실리콘을 녹인 다음에 그걸 원통형으로 뽑아서 예. 결정화하는 거죠.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또 절단하는 게 웨이퍼입니다. 보통은 웨이퍼라고 하면 인곳을 포함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모듈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때 유리가 붙고 또 인버터가 붙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페이지가 아주 핵심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폴리실리콘, 웨이퍼, 유리, 인버터 각 부분에서 리딩하는 기업들의 마켓쉐어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통웨이, 폴리실리콘의 대표 주자입니다. 최근에는 네. 2014년에는 점유율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5년 만에 21%까지 올라왔고 또 웨이퍼의 쪽에서는 롱지, 한국에선 아마 융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5% 수준에 불과했다가 올해는 아마 5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도 썬그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 네. 비중이 얼마 안 되는 한 자릿수였는데 최근에는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속도로 한두 기업이 자기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1년은 아직은 예측치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보통 이런 산업은 캐파서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융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점유율이 무려 60%까지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돼요. 상무님, 이게 네.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이 주요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을 때는 그때는 또 점유율 높은 1등, 2등 기업이 별도로 있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기업들은 몰락했다는 뜻입니까? 같은 시장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난다면 몰락한 기업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그것까지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근데 그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또 다른 포인트는 그 전에는 한두 기업이 점유율을 30% 이상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을 수도 네. 있죠. 예. 이번은 확실하게 점유율을 세게 가져가는 국면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변화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잠시 후에 기업 하나하나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네. 할 때 어떤 그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 페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보시는 이 점유율 상승이요.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확장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리더라도 일단은 캐파를 증설하고 예. 뭐 중국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의 지원도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늘리고 일단 늘려보자. 대출 댕겨서 늘리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바로 재무 지표들입니다. 네. 이 회사들의 재무 지표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역시 그런 기업이 하나 나타났어요. 폴리실리콘의 통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순부채 자본 비율 그러니까 넷 기어링 레이시오가 100%가 넘습니다. 이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네. 공격적으로 폴리실리콘을 짓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거죠.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사례예요. 그런데 그 다른 기업들은 또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융기라는 회사는 예. 오히려 지금 순 현금 상태예요. 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이 더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ROE가 자본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예. 이게 ROE가 20%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형 기업 중에서 ROE가 20%를 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게임기업 정도 제외하고 심지어 네이버도 20%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놀라운 숫자예요. 저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할지 몇 년 관찰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그 자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이 이런 거죠. 뭔가를 잘해서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또 네. 성장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인버터 썬그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순현금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태양광 기업이라고 하면 부채가 많아요.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채도 많은데 돈은 못 벌어요. 돈을 계속 꿔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부 기업들이고 또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은 태양광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네.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기업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다수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도 조금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태양광 산업에서 주도를 하면서 자본 수익률을 높은 숫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 이상무님, 이건 그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 기업이 태양광 산업의 프로세스나 밸류체인 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차이입니까? 저는 이 산업의 특성보다는 그 세그먼트 안의 경쟁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독점 과점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는 워런 버핏도 하도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독점 상태를 가져가는 기업, 특히 이제 자연 독점. 그러니까 뭐 규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 비용 절감을 통해서 누구도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자연 독점을 형성을 하면요. 그땐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저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은? 물론 그 지위나 상태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걸 가장 잘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윤기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이게 제가 여기 윤기라는 기업을 단결정 웨이퍼를 주도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10년 이상 이 태양광 산업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5년 전으로 해서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게 좀 뭐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예,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데 다결정은 발전 효율은 떨어지는데 싸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단결정은 발전 효율은 좋은데 만들기 어려운 비싸죠.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용디라는 회사가 나서서 그걸 해결을 한 겁니다. 싸게 저렴하게 단결정을. 싸게 단결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많이 한 거죠. 어떤 뭐 아주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 이미 아카데믹에서 충분히 개발된 거를 양산에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네. 참고로 이 회사의 창업자는 미스터 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란저우 대학의 반도체학과를 졸업을 하고 웨이퍼만 한 우물을 판 삶이에요. 20년 이상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아무튼 2015년에 원래 다결정으로 자리를 잡았던 태양광 시장을 단결정으로 바꾸면서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면서 이 태양광의 세계를 바꿔놨어요, 사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든 이 단결정 웨이퍼가요, 다른 중요한 기술과의 결합력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크 기술이라든지 예. 셀 단위에서의 기술이랑 이 웨이퍼의 기술, 단결정 웨이퍼를 결합을 시키니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로 인해서 이 태양광 산업이 가속화가 된 거죠. 네. 이 회사의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은 이미 20년 전에 연구실에서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쟁 기업들이 왜 안 나와요? 경쟁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회사가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원가 측면에서 15% 정도 저렴합니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운더 그룹들이 진짜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 영역에만 집중했던 회사이고 다른 이 회사의 다른 경쟁 업체들이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중환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예. 잘하기는 하는데 국유기업이에요. 국가기업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보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리스크를 테이킹하진 않아요. 적당한 비즈니스는 잘하지만 이와 같이 비용 절감을 정말 세게 해야 되고 계속 공정상 혁신을 주도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국유기업들이 잘 못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결론이고요. 오랫동안 중국의 국유기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이 웨이퍼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이 중국의 GCL 폴리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네. 이 기업이 원래는 엄청 컸었거든요. 엄청 컸었고 아직도 한국 분들은 GCL이라고 중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GCL을 생각하세요. 그만큼 한때 지명도가 높았던 기업인데 이 회사는 다결정에 너무 집중을 한 거죠. 단결정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 등장했을 때 그냥 밀려버리는 이런 것처럼 네. 어떤 단결정의 변화가 보이는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다결정에 계속 집중하다가 결국은 시장에 도태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회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롱지가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롱지가 자리를 잡았는데 또 이 회사가 또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현금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재무관리를 잘하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네. 공격적으로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없애버린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단결정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초기에는 기술로 시장을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할 때는 빠른 속도로 스케일 이코노미로 그 시장을 장악을 했네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경쟁 상대가 없어요. 굉장히 이거 모트가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쪽 단결정 웨이퍼 쪽에서는 특별한 기술 파괴 혁신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상컨대 5년 후, 10년 후에는 한국에서 많이 연구하는 그 모 태양전지 기술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결정형 실리콘이라는 것은 모든 태양전지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술 혁신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현재의 주도권을 얼마나 더 많이 올릴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정말 이 한 회사가 70% 이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산업은 사실 세계에서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 본인의 자신만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좀 관찰 포인트고, 네.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영역에서의 그 결정권은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독주하면 앞으로도 뭐 영업이익률 충분히 나올 거고, 웨이퍼 없이 태양광 산업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앞으로의 변수가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주가도 충분히 이걸 반영하는 만큼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높으니까요. 그래서 네, 궁금한 맞습니다. 것은 앞으로 이 태양광 산업이 더 중국에서 커지면 이제 충분히 시장이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융기 이외에도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비 투자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원가 관리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네. 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이 독점력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이제 또 한 번의 변수를 맞게 되는 순간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이 회사보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기술은 좀 제쳐두고요. 그거는 당장에 5년 이내에 네.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진입을 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웨이퍼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전기료가 네.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전기가 제일 싼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죠. 예, 산업 국가 중에서 제조업 기반이 있는 국가 중에서 네. 전기가 제일 싼 나라는 중국이고 특히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동부는 비싸요. 한국 수준 되고요. 네. 중국 서부로 가면 한국의 반값입니다. 왜 그렇게 전기가 싸요? 서부는? 수급의 차이예요. 중국은 동부는 산업이 발달됐는데 막상 발전원이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서부로 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물도 많고 티벳에서 내려오는 수자원도 많고요. 또 거기 또 석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둘 다 저렴한 발전원이거든요. 거기서 생긴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깔고 있고 풍력 깔고 있고 한데 이것도 저렴한 발전원이거든요. 네네. 이게 결합이 되니까 서부 지역 에서는 시베이 지역, 그다음에 쓰촨성까지 이런 지역의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롱지는 참고로 역시 마찬가지로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베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안에는 아마 전기료 측면에서 또 생산 원가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지역에 또 다른 중국 기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누군가가 나와서 근데 혁신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누군가가 나와서 롱지 용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웨이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저희는 그 기업으로 옮겨가야죠. 예. 영원한 건 없으니까. 상무님, 뭐, 아주 자세하고 깊게 설명해 주신 김에
이게 아마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해서 이걸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요. 혹시 이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 내지는 뭐 D램 산업을 검토했던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기존의 설비나 혹은 뭔가를 좀 조금 바꿔서 이 시장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마저도 가능성이 적다면 이 윤기의 당분간의 독점도 뭐 충분히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아, 좋은 질문이신데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웨이퍼를 만드는 건데 네. 둘이 추구하는 KPI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용은요, 정말 순도가 높아야 돼요. 소위 N11. 그러니까 99.9999 해서 11개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네. 태양광은요 6단 7 디짓 6와 C7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순도 차이에서 크게 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요 태양광용 웨이퍼의 게임은 무조건 저렴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반도체는 그게 아니죠. 순도가 높아야 되고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만들던 반도체 회사들이 이 영역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워낙 그 스펙에 그러니까 그 KPI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 하나 반도체를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거의 알겠습니다. 없다라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해서 또 자세하게 저희도 각자 좀 공부를 좀 더 해볼게요. 예. 네, 계속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약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남았는데 좀 더 공부할 네.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오늘 3개 정도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네. 한 2개 정도 뭐 말씀을 네,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태양광 유리 쪽도 재미있는 과점 형성을 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네. 했는데, 뭐, 예. 블랙그라스나 싱이솔라 같은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썬그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인버터를 만드는 건데, 네. 이것도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썬그로가 이게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입니까? 이거는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예. 양광이라는 한국어 한자로 양광이고요. 네. 태양광 EPC, 그러니까 시공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또 인버터를 좀 잘 만드는 회사고요. 참고로 창업자는 허베이 대학의 교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인버터가 사실 대단한 또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네. 예, 기술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뭘 어떻게 해서 인버터를 만드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인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중요해지는 것은 이 태양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버터의 기능은 태양에서 태양광으로부터 형성되는 직류를 교류로 옮겨주는 거죠. 그리드에 네. 보내기 위해서. 예. 근데 더욱더 최근에 중요한 거는 태양광이 발전할 때 이 발전 전력을 최대한 늘리는 거를 조합을 찾아야 돼요. 예. 그거를 그 전압과 전류를 잘 조합을 해야지 최적의 전류가 나오는 건데 그걸 또 하려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 좋은 성능의 인버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진입장벽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점유율이 지금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썬그로 그런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역시 루저가 누구냐? 독일 기업들이에요. 예. 아, 예, ABB, 독일 기업들. 뭐, ABB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요. SME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기업인데 이 회사가 한때 2010년 경에는 이 솔라 인버터 시장의 넘버 원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밀려버려서 지금은 3위권으로 내려왔고 심지어는 이 회사는 2013년 이후로 거의 적자 상태예요. 매년 적자를 보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썬그로우 같은 중국의 인버터 회사에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 상황에 따라서 바로 몰락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더 빨리 들어오니까 이것도 참 고민거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 산업 어떤 형성 과정에서 변화가 사실 부침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물론 미래에 어떤 기술이 또 혁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미 자리를 좀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관련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소개는 안 드렸지만, 아까 표현은 없었지만, 이 썬그룹보다 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지금 이제 이 회사가 22%인데 30%가 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화웨이입니다. 아, 인버터 만드는? 인버터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은 화웨이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항상 그 화웨이 광고가 떠요. 네. 근데 여하간 네, 화웨이가 글로벌리 넘버원이에요. 30% 이상이 되는 넘버원인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생긴 거죠. 네.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못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화웨이 입장에서도 미국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중국에서 2위였죠. 화웨이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2등 기업이었는데 화웨이가 해외 공략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예. 이 회사가 그걸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같이 이제 아시아 전역을 보는 입장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대안이 많아요. 화웨이가 아니더라도 회와이로부터 어떤 수혜를 본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또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편해요. 많습니다. 워낙 화웨이가 이것저것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왔었군요.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정말 그냥 진짜 욕심이 많은 회사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사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다른 기업들이 화웨이를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합니다. 여하간 아무튼 이 회사는 예. 네. 네.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또 뭘 하냐면 아까 이제 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시공에 지금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 신재생 그러니까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단지를 개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저장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태양광이 많아지면요. 예. 이 간헐성을 극복을 하려면 에너지를 미리 저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몇 시간이라 저장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동안은 별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다가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할 때 에너지 저장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거에 꽤 오랫동안 투자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에너지 저장 ESS라고 하면은 배터리 회사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도 좋죠.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건데 이 시장이 열리니까 네. 그래서 참고로 이 회사의 에너지 저장 설비 관련된 그 성장률은 거의 100%에 달해요. 그러니까 ESS를 원래 인버터도 여기서도 만든다는 뜻이군요. 예. ESS는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배터리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 회사는 참고로 삼성에서 배터리를 삽니다. 사와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또 조합을 해서 부품을 조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죠. 마진이 꽤 괜찮고요. 네. 이게 성장이 좋죠. 근데 태양광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게 바로 ESS인데 이런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또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보시면 재미있는 기업일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산업의 중국의 주요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1탄 정도를 배운 것 같은데 예. 오늘 롱기라는 회사, 융기라는 회사 단결정 웨이퍼로 웨이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를 배웠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읽습니까? 이게 이 양광인데요. 한자로는 썬그로우라는 회사. 회사입니다. 썬그로우는 인버터도 만들고 최근에는 이 ESS 시장에까지 결국 뭐 같은 고객이 구입할 테니까 영업처가 같으니 그럼요. 네, 그 전략을 활용한 거겠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여기에도 중국의 경쟁 기업들은 아직은 없습니까? 이 썬그로우는? 있어요. 예,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켓셰어가 작고요. 네. 이게 약간 다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대규모 유틸리티에 들어가는 인버터 및 네. 에너지 저장을 하고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주로 이제 DG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 지붕에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네. 인버터를 주로 하고요. 미국에도 볼만한 기업이 있어요. 미국 아마 지금 시간대 미국 주식 관심 많으실 텐데 미국에 있는 몇 개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 네, ESS와 관련해서? 가정용,
네. 아니요, 그 저기 인버터 관련해서 네. 예, 그 볼만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태양광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ESS가 당연히 필요할 테니까요. 이 전기를 저장시켜야 되니까 그 시장도 우리 저 배터리 업체들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업종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배우다 보면 꼭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도 그 응용을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비슷한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에셋 자산운용 아시아 펀드의 이필상 상무님 줌으로 연결해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남은 것도 저희가 네. 아껴서 그냥 넘기지 않고 또 시간 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